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부자 되는 습관 금융클래스 반갑습니다. 고진주입니다. 오늘은 저축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봤는데요. 저축이 중요하다고는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저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저축 상품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축이란 미래의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지금 버는 돈을 조금씩 모으는 것이죠. 저축은 그냥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축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금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왜 예금의 종류가 다양할까요? 예금은 모두 돈을 모으기 위해 하는 것은 같지만 이 돈을 모으는 목적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 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 또 쓰고 남은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은행에 예금합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예금 상품이 생겨났어요. 대표적인 세 가지 예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보통 예금.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워서 쓰고 남은 용돈을 관리하기에 효과적입니다. 대신 이자율은 다른 금융 상품보다 낮습니다. 두 번째, 정기 적금. 정기 적금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적립하듯이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듯이 적금하는 것이지요. 목돈을 만들기 위한 통장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정기 예금. 정기 예금은 장기간 사용할 일이 없는 여유 자금을 한 번에 다 맡기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1년 동안 한 번에 예금하는 것입니다. 목돈을 굴리기 위한 통장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정기 예금, 정기 적금은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예금 적금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속된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보통 예금보다는 이자율이 높지만 돈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달 용돈에서 만 원씩 모아서 사고 싶었던 자전거를 사려면 어떤 저축해야 될까요? 맞아요. 정기 적금입니다. 이번에는 저축을 열심히 했더니 어느덧 100만 원을 모았어요. 어떤 저축해야 될까요? 네, 정기 예금입니다. 여러 가지 금융상품 중 정보가 부족하여 선택하기 어려울 때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인 금융상품 한눈에서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축할 때 필수로 참고해야겠죠? 좋아요. 대표적인 저축 상품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행복한 부자 되는 습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